신동의 심심타바. 오늘은 신동 DJ를 대신해서 엑소의 레이 시우민과 함께하고 계십니다. 네, 이제 여러분 사연 좀 만나볼 텐데요. 오호.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서 정서연 씨가 보내주신 연애 고민 사연입니다. 네, 한번 만나볼게요. 네. 저는 얼굴도 평범, 몸매도 평범, 성격도 평범, 그냥 다 평범한 22살 대학생입니다. 올해 봄부터 학교 앞에 있는 대형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. 아르바이트생이 10명쯤 되는데 그 중에 K라는 아이, 저보다 2살 어린 20살 남자애가 어느 날부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. 잘생기고 인기도 많아서 감히 고백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친한 누나로만 잘 지냈어요. 그런데 한 번은 둘만 늦게 끝난 날 밥 먹고 스트레스나 풀자면서 노래방에 갔어요. 그런데 그 애가 이승기의 내 여자라니까를 선곡하는 거예요. 그리고는 누나 내 여자니까, 누나 내 여자니까 하면서 제 얼굴에다가 사랑의 총알을 쏘는 겁니다. 누나 내 여자니까 빠야 빠야. 야, 뭐 하는 거야? 장난치지 마. 왜? 원래 이 노래는 이렇게 부르는 거야. 소연 내 여자니까, 소연 내 여자니까. 사랑이 총알을 받아라. 빵야 빵야. 근데 누나 왜 얼굴이 빨개져? 이 아줌마 안 되겠네. 그러고는 혼자 재밌다고 낄낄거리면서 소파에 쓰러져 웃는 겁니다. K는 단순히 장난으로만 그런 걸까요? 그날 이후로 제 가슴은 K를 볼 때마다 두근두근 쿵쿵쿵 막 뛰었어요. 그리고 이런 적도 있어요. 저랑 다른 남자 알바생 그리고 K 셋이서 밥을 먹었는데 저도 밥을 좀 남기고 다른 남자 알바생도 밥을 남겼거든요. 그런데 K가 굳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. 누나, 그거 밥 안 먹으면 놔줘. 이거? 나 먹던 건데 더러워. 그냥 하나 더 시켜. 됐어. 아깝게 왜 또 시켜. 그냥 누나 거 줘. 그럼 내 거 말고 철수 거 먹어. 철수도 남겼네. 아, 철수는 밥 더럽게 먹는단 말이야. 국물 칠칠 흐린 거 봐, 좀 봐. 그냥 누나 거 먹을래. 누나 거 좋아. 내 것도 더러워. 침 묻었어. 안 더러워. 그냥 줘. 그러면서 결국 제가 남긴 밥을 먹더라고요. 내가 남긴 밥을 먹는 남자 왜 이렇게 섹시한 거죠? 이거 말고도 어떤 날은 제가 아프다니까. 아프냐? 내가 더 아프다. 이러더니 약도 사다 주고, 어떤 날은 제가 시험 못 봐서 우울하다고 하니까 일타기 있는 귀염이, 이타기 있는 귀염이, 유도하기 이유는 귀염이 이러면서 귀요미 송까지 불러주는 거예요. 제 마음이 불탑니까 안 탑니까? 타는 냄새 나요 안 나요? 나요. 그런데 K가 누나가 3명이나 있는 막내거든요. 원래 애교가 많아요. 그래서 저 말고도 매장에서 일하는 여자애들이 다 K를 예뻐해요. 다른 누나들한테도 사랑의 총알을 쏘는 거 제가 여러 번 봤어요. 그렇지만 헷갈려요. 딴 여자들이 남긴 밥 먹는 건 한 번도 못 봤거든요. 그리고 저한테만 약도 사다 줬단 말이에요. 이거 K도 저한테 관심 있는 거 맞죠? 저 혼자 김치국 마시고 있는 거 아니죠? 아니라고 말해줘요. 네, 여기까지입니다. 네, 두 살 어린 K의 행동이 헷갈린다. 네. 무슨 뜻일까요? 네. 충분히 착각할 수 있죠. 네, 제가 이걸 생각합니다. 네. 착각할 것 같아요? 네. 충분해요? 제가 만약에 네. 저는 그 여자냐면요. 네. 저도 충분히 착한 것 같아요. 네, 뭐, 혹시나 그 남자 저한테 관심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고 싶고요. 네. 네. 근데 제가 쭉 들어보니까요, 형. 네. 형, 그럼 특별한 보이스로, 네. 내가 볼 때 그 남자가 아마 이 여자한테 관심 좀 있는 것 같아요. 아, 노래까지 네. 불러줬으니까 이제 관심 있다. 네. 네는 그렇게 생각해. 네, 하고 그 침도 흐리는 침도 있잖아요. 흐리는 침 먹는 거 그 밥도 먹고. 네, 네. 요 생각에 네, 관심 있는 것 같은데요. 정말 좋아하지 않고는 좀 네, 이거 그렇지. 조금만 예매합니다. 아니, 예. 예. 애매합니까? 네, 네. 맞아요.
네. 그, 아니면 그냥 원래 누나 나한테 애교가 많은 성격인 것 같은데. 네, 그럴 수도 있어요. 네. 맞아요. 네. 근데 만약에 그 여자 주인공 만약에 많이 기대하고 있으면요. 오히려 더 상처 많이 받으니까.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기대하지 말라. 두고 봐. 아, 좀 더 지켜봐라. 네, 조금 더 지켜봐요. 네. 좀 더 이렇게 대쉬할 때까지 네. 기다려봐라. 네. 쥬아따 나따, 쥬아따 나따. 이거 있잖아요. 네. 어디서 배웠어요, 이런 거? 어, 아가 어디서 들었는데요, 이 노래? 와, 내 참 한국말 잘해. 아니에요. 형한테 배우는 거예요. 아, 나 이런 거 가르쳐 줄 없는데? 신노 형 어디 있어요, 신노 형? 보고 싶어요. 아, 맞다. 맞다. 그리고 레이 생각은 우리 엑소 멤버들 중에서. 네. 누가 이렇게 오해받을 정도로 네. 애교가 많은 것 같아요. 아, 엑소 멤버 중에 다들 잘 커가지고요. 네. 그러니까 잘 컸어요. 네, 잘 컸어요. 그러니까 요즘에는 애교 대세이단 말이에요. 누구? 애교 대세는, 대세는 누구야? 저한테는 애교 대세는 약간 세훈? 우리 아, 엑소 우리 세훈? 막내 세훈. 막내 세훈. 네. 약간 흉 같은 상황도 대세. 약간 애교도 아, 되게 잘하잖아요. 저기요, 대세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. 아, 죄송합니다. 네, 대세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. 네, 죄송합니다. 네. 막내 세훈이가 애교면 난 맏형인데. 아 근데 우리 엑소 루한 씨잖아요. 네. 루한 씨 항상 이런 뭐 청알 이렇게 형한테 막 썼는데요. 아 맞아요. 아, 네, 그렇죠. 형 루한이가 애교가 많지. 네, 괜찮아요, 형. 네. 받아요? 받아들일? 아 장난이니까. 아 장난이니까. 나도 같이 쏘잖아 이렇게. 어. 그럼 안 하? 그럼 루안이도 안 한다? 아 진짜요? 그렇죠, 그렇죠, 맞아요. 아, 맞아요. 네. 사랑의 총알은 사실 관심 없어도 장난으로 할 수 있지 않나? 네, 당연하죠. 우리 엑소 루한 씨처럼. 네. 네. 지금 신심타박 청주. 청취자분들도 네. 의견 많이 보내주시는데요. 네. 몇 개 좀 소개해볼까요? 네, 내가 먼저 해볼게요. 네. 네. 유영국 씨, 남자가 어장관리 하는 걸 수도 있어요. 레이 씨. 어장관리가 뭔지 아세요, 레이 씨? 제가 대답해도 됐나요, 형? 한번 해보세요. 저는 어장관리라는 말은 알아요. 알아요? 예. 네. 누구한테 배운 건 잘 모르는데요. 네. 근데 좀 알아요. 얘기 들어봤어요. 네. 아, 알아요. 네. 그러면 전현지 씨, 오빠들도 그냥 여자인? 친구가 남긴 돈 밥 먹나요? 네. 멤버들 중에 절대 빨대나 컵 같이 안 쓰고 네? 깔끔더는 멤버는 누구예요? 쇼미 형? 네. 네. 혹시 레이 씨는 여자친구가 남긴 밥 먹어요? 이렇게 침 질질 흘렸는데 이렇게. 저 여자친구 왜 침 흘려요? 아니 만약에 아이고 만약에 아 만약에 네. 여자친구 네. 침 흐리면 네. 일단 침 닦아줘야죠. 네, 네 침 닦아주고 근데 네, 밥은 네. 일단 알려줘야죠. 밥은 또 그 farmer 그 네. 사람들 힘들게 네. 만드니까 좀 다 네. 먹어야 돼요. 남피하면 안 돼요. 아, 이렇게 얘기해줘야. 근데 역시, 만약에 여자친구 그래도 안 먹다 그러면 먹어줘야죠. 저 남비하면 안 되잖아요. 너무 착해, 블레이. 네, 근데 네. 우리 멤버 중에는 네. 이런 사람 있어요? 우리 멤버 중에요? 네. 글쎄요. 우리 여자랑 이렇게 접할 그 시간이 없잖아요. 아, 그렇죠. 근데 멤버 중에 만약에 형과 네. 컵 썼어요. 네. 내가 형 컵 쓰면 형, 네. 싫어. 이런 거. 아이, 먹죠. 아, 원래 컵 버렸어요. 아, 저 컵, 여기 아가 내가 한 마디 마셨어요. 아, 먹어. 이거 봐. 야. 최효민 씨. 네, 최효민 씨. 남자들은 여자들이 어떤 행동하면 나 좋아하나? 하면서 좀 헷갈리세요. 이거 좀. 예매합니다. 예매합니다. 이거 어떻게 대답하면 좋지, 이거는? 계속 쳐다볼 때? 계속 쳐다보면은 약간 좀 설레요. 맞아요. 그런 거 있어요. 저는 그런 거 있어요. 약간 계속 쳐다보면은 설레죠. 형은? 괜찮아요? 계속 쳐다보면. 네. 네 오해하죠. 왜 쳐다볼까? 문자. 궁금하죠. 문자 많이 보낼 때? 아, 그쵸. 문자 많이 보내면 약간. 많이 헷갈려요. 이거는. 약간 우리 이거는 오해할 수도 있어요. 네, 턱 할 때 바로 읽은 거지잖아요. 바로 뚝뚝 없어지는 거. 그거 바로 심장 뛰는 속도 마치 뚝뚝뚝 이렇게 있잖아요. 이런 거. 죄송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8770님. 네. 네? 오빠들은 그 여자한테 전혀 관심 없는데 네? 좋아한다고 오해 받은 적 있으세요? 무슨 뜻인지 알아요? 알죠. 네.
아, 저 한국말도 조금 해요. 아, 알았어. 미안해요, 미안해요. 네. 이런 거 네. 없는 것 같아요. 아, 없어요? 네, 그런 거 없어요. 아, 네. 그럴까요? 네. 네. 9611님, 네, 레이가, 너는 내 여자니까, 불러줬으니까, 시우민도 세린한테 한 소절 해줘요. 무슨 뜻이요? 저는 이제 샤우팅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아, 다시? 샤우팅? 네. 아, 우리 형은 샤우팅 마고 있죠. 네, 요즘 샤우팅 하느라 제가 이제, 네. 목이 좀 네. 많이 허스키졌어요. 아 혹시 마마 활동할 때 샤우팅 너무 많이 해서 네. 지금 마 잘 안 하는 거 이유가 하나요? 아, 이유 중 하나요? 역시 레이는 똑똑해. 네. 한 번 한자 딱 한 번 딱 불러드릴게요. 네. 너는 내 여자니까. 와. 오, 박수. 박수. 아, 새벽에 이렇게 소리질러도 되나 모르겠네. 아, 괜찮아요. 다들 안 차요. 아, 네. 자, 청취자분들의 의견도 만나봤는데요. 네, 저희도 사실 좀 이 사연만 봐서는 헷갈리네요. 네. 네, 그래도 정서연 씨가 K를 좋아하는 건 확실하니까 네. 꼭 두 분의 마음 같아서 네.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저희도 응원할게요. 네. 자, 그럼 저희는 서연 씨를 위해서 노래 한 곡 들려드리고요. 네. 잠시 후에 진짜 한국인 황재성 씨, 리세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. 네, 이승기의 내 여자라니까 들으면서 다음 기다리겠습니다. 와우.